안녕. 오늘은 신기한 부채의 전래동화 읽어줄게요. 신기한 부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숫장수가 살고 있었죠. 숫장수는 열심히 숯을 만들어 팔았지만 항상 가난했어요. 어느 날 숯 만들 나무 하러 가던 숫장수는 반짝반짝하네요. 숫장수는 산길에서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주었어요. 더운데 잘 됐다. 숫장수는 빨간 부채로 시원하게 부채질을 했죠. 엉,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내 코가 길어지는 거지? 숫장수는 깜짝 놀라 부채질을 멈추었죠. 너무 놀라 이마에 땀이 나자 이번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아니, 내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숫장수는 잠시 생각하고는 부채 두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면 이 동네에서 소문난 구두쇠 영감의 생일이랬다. 좋아, 이 부채로 못든 구두쇠 영감을 골려줘야겠다. 구두쇠 영감의 생일날 잔치에 참석한 숫장수는 빨간 부채로 몰래 구두쇠 영감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구두쇠 영감의 코가 부채질할 때마다 길어져 결국 땅바닥에 닿게 되었죠. 아이고, 내 코.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구두쇠 영감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소문을 냈어요. 하하, 내 이럴 줄 알았지. 슬슬 구두쇠 영감 집으로 가볼까? 숫장수는 파란 부채를 들고 구두쇠 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병을 고치는 동안 눈을 뜨면 큰일이 나니 절대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구두쇠 영감이 눈을 감자 숫장수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해서 코를 원래대로 해놓았죠. 구두쇠 영감의 재산 절반을 받은 숫장수는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어 편하게 지내게 된 숫장수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내 코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는 빨간 부채로 계속 부채질을 했죠. 코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말이에요. 마침 숫장수의 코가 뚫고 지나간 구름 위에는 옥황상제가 쉬고 있었죠. 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니 잡아당겨 보아라. 큰일이다. 이러다간 하늘까지 딸려 올라가겠는걸? 얼른 파란 부채를 붙여야지. 깜짝 놀란 숫장수는 파란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하여 코를 원래대로 해놓았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이 이상한 부채를 당장 없애야겠다. 숫장수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요술 부채를 아무도 모르는 땅속 깊이 묻었어요. 아, 그래도 현명하게 했네요. 잘못하면 이 수장수가 요술부채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신기한 부채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